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때를 따라 드리는 기도 38번째입니다.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온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소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제레미야 29:11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for welfare and not for evil, to give you a future and a hope.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을 위해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일에 나의 초점을 고정하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미래가 불안하고 어두워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기 때문에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자기 연민과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탄이 들여놓은 두려움의 지뢰를 밟고 다치거나 덫에 걸려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일이 두려워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여정도 주님이 써내려간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하며 앞으로도 주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